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몇 가지 뒤늦게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0만 원씩 흘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로 저는 입금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가는 거 여행도 가는 거 그런 거에 진짜 안,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 아이인데 제일 먼저 챙겨주고 싶고 제일 먼저 해주고 싶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살면 아빠가 일단 잘 돼야 아이들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쇼트트랙 전직 국가대표시 김동성 선수. 아, 몇 가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못 받은 양육비가 6년간 8,010만 원이다. 전 부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회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성 씨 2018년에 일남 일녀 사이에 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정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생활고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감액이 돼서 월 16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밀린 양육비가 8,010만 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처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뭐 감치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정말 여러 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지급받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골프 치는 모습이라든가 뭐 유튜브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양육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어떤 면접 교섭이라든가 자녀를 신경 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전처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에 반발해서 지금 현 아내인 임민정 씨가 SNS에 해명글을 게재하기로는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맞고 우리도 막노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된 발언이 어떤 겁니까?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해명을 예. 하면서요. 물론 이게 아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보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동안 김동성 씨의 태도에 비춰봐서는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먼저 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실제로 김동수 씨 그 말을 하신 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 수익은 전액 기부하겠다 하면서 생활고시 달리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전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동성 씨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 되지를 않았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등록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좀 아이들에게 스케이팅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선의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행 물론 좋죠. 이런 것들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어떤 선의로만 비춰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부분입니다.